뭐 처음 있는 시도인데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. 우승을 하게 된다면 경기장 응원하는 팬들과 그 무한 팬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신도림 최강자 송현덕 선수도 있고 게임 잘 알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고 지면 은퇴해야죠. 저의 순수한 개인적인 취향이죠. 정우 같은 경우는 눈빛이 매력인 것 같고 준두는 존재 자체가 매력인 것 같고 준호는 웃는 게 너무 존재없어 말할 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만약에 우승한다면 저 내 선수를 저희 팀에 뭐 영입하는 거를 그래도 선수들이 원한다면 트레이드를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. 뭐 어차피 공약은 꼭 지키라는 법은 없으니까. 우승한다면 1인 스타즈 숙소가 지금 되게 잘 꾸며져 있어요. 거기에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승까지 한다면 제가 블리자드에 강력하게 테란 하향 패치 요구도 할 겁니다. 뭐 우승을 하게 되면 아마 각 게임단마다 아마 연봉 삭감이라든지 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군단의 심장이 출시되고 나서 처음으로 좀 시도한 그런 방법인 것 같고 아주 훌륭한 매첩들 많고 외부에서 보시기엔 약간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 굉장히 다 귀여운 선수들이고 재밌는 것들 많이 만들고 말 그대로 택배이상이니까 뭐 저희 팀은 크게 홍보할 게 없는 것 같아요. 현장에 오셔서 같이 즐겨주시고 재밌는 경기 만들어드리겠습니다.